어제 뭐 석간부터 오늘 조간까지 이연준의 그 울트라 스텝 가능성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시장에 대규모 그 물량을 공급을 해서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냥 두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곧. 시장에다가 물가가 알아서 잘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난 정부 네. 그 해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네.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배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소위 정책 감사도 하겠다 이러잖아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런 저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면 그건 저는 시대 역행에 좀 발상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는 것이죠.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서 사실상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 전 정부 정책까지도 이잣듯 뒤지겠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를 놓고 지금 이제 공방이 뜨겁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 오늘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속보가 여러 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경찰이 불법 도박과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네, 어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너무한다면서 타깃을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탈탈 털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는 검찰이 작성한 문서가 공개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네,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적혀있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일단 가능성이지만 연관성을 적시한 만큼 검찰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얘기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볼 거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어제만 해도 이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누굴까요? 맞춰도 되나요? 아, 맞춰도 되죠, 당연히.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저는 맞출 줄 알았어요. 워낙 뉴스를 열심히 봐서. 이용호 의원이 비상상황이라 추대를 하자는 건 옳지 않다면서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고 했는데요. 네. 또 박대출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주호영 추대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요. 오늘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자신을 제명하려는 시나리오가 작동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많으니까 전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오늘 회의는 유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맨토 백반장, 아, 오늘은 정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체커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요. 먼저 손병아리님, 국정운영이 엉망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긴장 좀 하고 진지하게 열심히 국정운영에 임하시라는 측면에서 탄핵 언급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받는 고통만큼 긴장하고 일하셔야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임미순님,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탄핵 찬성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수님께서는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진님, 탄핵이 습관이 되어가는구나.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냐, 이 나라에서 탄핵은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쌍특검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반장이 꼼꼼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응답하라 다정에서 관련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 현장 감사에 나섰는데요. 선관위의 반발이 그동안 뜨거웠죠. 이를 두고 이른바 감사 완박 전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이 오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서도 역시 공방이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유체커 박마커, 유체커가 아니죠. 유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메터. 제가 좀 헷갈립니다. 두 사람이 좀 헷갈려가지고요. 양측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죠. 유체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라는 거죠. 네, 신정은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체커 부를 때 좀 이제 버벅대기도 하는데 정 의원분도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그 유실장하고 유체커하고 좀 헷갈려요. 그때 헷갈리실 때는 울체커라고 부르시는 건 어떨까요? 울체커? 네.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 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유체커, 류실장, 제가 두음법칙을 써서 그렇지 저희 성 사실 버들류로 갔거든요. 오늘 국장은 제대로 부르셨지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울체커 일단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감사 완박 공방, 노란 봉투법, 서열 3위가 온다. 개헌문건 핵심 기구, 또 스토킹 사례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유행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만 3년 가까이 고생들 많으셨죠. 그 사이 우리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거기간 투표소 모습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종이 쇼핑백이나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 넣으세요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용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일봉이 안 돼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했고. 네, 이 논란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바로 이 선관위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가량의 예비감사를 거쳐서 착수했고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과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곳 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미 다정회에서도 관련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감사가 어제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 합쳐서 7주 동안의 감사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감사원의 이야기인데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돌렸다는 분석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 내부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여러 차례 감사장으로 불러 반복적으로 물었다면서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상 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퇴 겁박으로 질식할 정도의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간 연장하고 기후제식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의 감사,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등 여러 건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만간 태양광 사업도 감사 목록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록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소위 이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소위 정책 감사도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예 감사원법 개정에도 나섰는데요. 특별감사전에는 국회에 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선 감찰을 아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아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도 모자라 이번에는 감사완박이냐, 이쯤 되면 더불어 완박당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최전선에는 전직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직접 나섰고요.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까지 반발하면서 검수완박으로 뜨겁던 법사위 이번엔 감사완박으로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 픽, 노란 봉투법입니다. 때는 9년 전, 2013년 1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원지법은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장기 파업을 벌인 노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낸 소송이었죠.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것을 갚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죽으란 얘기인지 저희들이 도저히 이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히나 쌍용자동차는 지금 진실 공방이 한참이고 특히나 국정조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평범한 주부 배춘환 씨는 한 언론사 편집국에 4만 7천 원을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 47억 원, 듣도 보도 못한 돈이지만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말이죠. 여기서부터 노란 봉투 캠페인은 시작됩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손편지와 함께 동참했고요.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도 47달러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호응합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도 해결책 모색할 때다. 저도 함께하겠다.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란 봉투 캠페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란 봉투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하지만 잠시 반짝하고만 정치권 관심에 결국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죠. 그 사이 같은 일은 또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건 손해배상 소송 문제입니다. 40년 정도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800번 이상 환생을 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평생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돈. 그래서 21대 국회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6건. 정의당도 오늘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고통을 끝내는 법입니다. 정의당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수상 6관왕에 올랐지만 여전히 하루 62만 원의 지연 이자를 물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성기훈, 470억 손배소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노란 봉투법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법에서 3조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사용자, 즉 사측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합하려면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이 합법의 범위, 법원이 해석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너무 좁으니 법 개정을 통해 넓히겠다는 취지고요. 또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노섭에 응하도록 법조항에 명시해서 대우조선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 노란봉투법, 민생입법과제에 올려서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그리고 재계는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자체는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걸 보면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이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 네, 이렇게 해서 노란봉투법 지금까지 모두 7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서열 3위가 온답니다. 바로 중국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위원장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온 건데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한중 두 나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최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계엄문건 핵심 귀국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7년 초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억나시나요?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그 우리 저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네, 조 전 사령관이 어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마침 같은 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계엄 문건을 유출해 기무사를 해체시켰다며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했는데요. 문건 내용을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또 스토킹 사례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1시간 넘게 A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역무원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과거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각각 피의자, 피해자로 재판도 진행 중이었고요. 스토킹 피해 범죄, 그 터질 때마다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죠. 뉴스픽5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대책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공백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저희가 정치부 회의이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속보 좀 유체커가 계속해서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그 뉴스픽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보기 전에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 연설을 계기로 해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처음으로 회담을 갖는 건데요. 한일 정상의 양자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성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흔쾌히 합의를 했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지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요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베 국장을 놓고서 국민 여론이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뒤에 상황실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다룰 예정인데 그 김건희 여사는 이번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잖아요. 대신 이제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일정은 현재로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고 지난번에 나토 순방 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위험 요소를 좀 최소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오대수 외교라는 말을 꺼냈다는데 신조어예요? 오대수가 뭐예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외교를 줄여서 오대수 외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밀한 전략이나 계획은커녕 어제 오늘이 다른 갈짓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라는 비판입니다. 그 예로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 그리고 북한을 향해 강경 모드를 일관하다가 담대한 구상 등을 내놓은 것을 들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순방은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신당역 신당역 맞죠? 신당 전철역 이제 영무원 살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가해자인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가해자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다음에 죄명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경찰이 작년에도 이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일어난 스토킹 범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는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위해 강력한 대책 수립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뭐 관련한 얘기는 제가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고요. 자,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 공산당 서열 3위의 인물이죠. 오늘 방한을 합니다. 내일 이제 윤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데 저희가 내일 자세한 소식을 좀 짚어볼 예정이고 현안이 많잖아요. 또 사드라든지 또 한중 정상회담 같은 이슈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될지 저희가 속보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중 수교 30년을 기념해서 방한을 한 거잖아요. 근데 베이징에서 열리는 기념의 전시회 며칠 전부터 아주 논란이 크잖아요. 네, 그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지금 청동기 시대의 유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 역사인 이 고구려와 발해를 이 한국사 연표에서 빼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우리 정부가 이 연표를 수정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국은 일주일 안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전시장에서 유물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 얘기는 내일 거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뤄볼 현안이 많으니까 내일 이제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이슈가 거론이 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사원, 오늘부터 선관위 본격 감사, 정치권은 감사 완박 공방. 네, 이번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 동호 씨가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기소와 김혜경 씨 관련 수사에 이어서 아들까지 수사를 받은 거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치외 법권 영역에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통치한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딴 기소에 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죠.
특히 이 성남 FC 후원금 문제요. 경찰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정치적 라이벌이죠. 정적 제거라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그 백화...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들 경찰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결과를 뒤집었냐고 말이죠. 이번에 그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경기 남부청이죠.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진 거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이재명 죽이기 네.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이 지금? 네, 이 경찰은 동일한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는 식으로 달랐다. 또 추가 증거도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는 항의라면 국민의힘은 소환 조사를 통해서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취지겠죠. 여야의 날선 대립 끝에 결국 행안이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청년의 수고만 가겠다는데 위원장에서 벌써 김철민 의원 네.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아니,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에 위원장은 아니고 이제 이유로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요. 네, 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공여죄는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금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성립이 가능한 건데요. 검찰은 이 두산건설이 후원 액수를 갑자기 42억 원으로 올린 것. 그건 이제 성남시가 병원 부지를 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해준 데 대한 대가였는지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10여 개의 기업에서 신정아 씨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무죄. 또 K스포츠재단의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유죄였습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가 운명을 갈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성남FC에 대한 후원 여러모로 수상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담한 이재명 전 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이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차장검사의 요청을 묵살을 했습니까?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점일 거다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10%로 낮춰졌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 체납을 받은 거다. 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선 때 불거졌던 이 대표 관련 쟁점들 검찰과 경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와 기소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경의 칼날 이 대표의 아들 동호 씨에게도 향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졌던 이 상습 도박과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중에 성매매 의혹은요. 동호 씨가 마사지 업소 상호 등을 언급을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 비슷한 글을 올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인한 바 있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고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들 동호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호 씨를 소환한 건 너무 무도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대선 당시에 쟁점이 됐는데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아들까지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대선판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얼른 응하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추석의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가 김건희 여사인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드러내고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단도 따로 꾸렸죠. 여기서도 타겟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관저 종사 수주 의혹 모두 열쇠 말이 김 여사였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채용 문제가 이미 불거졌잖아요. 네. 또 대통령실과 그 관저공사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 특혜 수주 의혹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했던 업체가 절차적 하자 없이 수주했다고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 여론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텐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 과반이 넘는 모습입니다. 특검법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인 듯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 여론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인도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추석 밥상에서 제일 큰 이슈로 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예요? 60%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에 대한 인식 조사 보면 50% 초반 정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거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온. 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직접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박사 논문 문제나 네. 허위 경력 그 의혹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도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 그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그 집중적으로 문제가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당 대표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저는 맞지 않다고. 네, 문제는 특검의 현실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 자명해 보이죠. 과거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 인도 타지마할 방문까지 거론을 하면서 역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역지사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승 전 김건희 여사로 몰아붙이게 되는 이 정치 공세,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새롭게 국정을 출발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까지 꺼내게 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들도 상당할 수 있거든요.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형식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그건 뭐가 또 나온다고 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민주당은 범야권에 속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설득해내지를 못했죠. 국회의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법사위 소속의 조 대표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조 대표는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다른 방법들을 더 고려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로 활용해봅시다.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특검을 들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검은 저는 핵폭탄적인 입장인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 대표라도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형평성과 공정이란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잇단 기소에 이어 이재명 아들도 경찰 소환. 민주당 김건희 여사는 치외 법권인가? 네. 자,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의견도 이제 쌍특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졌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세, 정치권에서 뭐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류 실장이 속보를 반영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게 야당 탄압 시나리오 아니냐는 질문에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야당 탄압의 배후가 한 장관이 아니냐는 말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채널A 관련 수사를 받아본 경험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거는 뭐 제가 당해봐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안다.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이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당당하게 그 절차에 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속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빨라질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명시했다는 사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9일까지였던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등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쓴 건데요.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이 대표를 변호했던 이태영, 나승철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그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적시했다는 그 대목이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관련한 속보 역시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의 그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지만요. 민주당 내에선 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재명 대표 등과 비교를 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 검찰이 한 수사 중에 제1조전한 게 부인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한 이 조홍천 의원은 조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 뭐 제1조전한 게 부인 건드린 거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예, 예, 그동안에 부인과 관련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던 일들도 많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네네. 네, 민주당에선 김 여사가 여권에선 일종의 치외법권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엔 유독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스페인 순방 당시 불거졌던 고가의 보석 논란과 그 대응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재산 규모를 보면 그 정도 보석을 저는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 그죠. 대통령실이 실수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의 법권 영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김 여사는 18일부터 진행되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죠. 또다시 여러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여권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왜 꼭 같이 가야 하냐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말하기로 했죠. 진중훈 교수는 고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넘어 혐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싫든 좋든 김건희 여사는 이날의 영부인이고 영부인에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제비 받았으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나 붙잡고 스토킹하는 모습 많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이제 영국 미국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동행해서 이번에 이제 영국과 미국을 가지만. 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다만 뭐 숙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활동은 하겠지만 논란이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계획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아마 관련한 얘기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대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또다시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논문 검증 시효가 만료가 됐다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죠. 이후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이 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 그러니까 국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비대위는 법원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민대에게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대는 여전히 관련 회의록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법에서 2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 대리인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 거부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비대위 측은 문대성 전 의원이 박사 논문 표절로 국민대 학위가 취소될 당시에 재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본다는 생각이고요.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 불가라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 교수들도 입장문을 최근에 냈죠. 이제 교수협회가 입장문을 내서 논문의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대학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논문과 관련된 속보도 역시 나올 걸로 보이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아들도 경찰 소환, 민주당 김 여사는 치외 법권인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9월을 맞이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남은 9월에도 우리 정의원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론 여러분의 의견은 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HO님, 쌍특검 대환영이다. 모두 밝혀 후세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YL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더라도 이재명 수사와는 별개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YKS님, 쌍특검 찬성. 야당 대표가 됐다고 죄를 덮을 수 없듯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박은수님께서는 김건희, 이재명 쌍특검 평형의 시계추이면 모를까 특검 검사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JH님, 쌍특검으로 간다면 나라가 조용할까요? 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몸을 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려요? 아, 정회원님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 봐. 아, 누가 가려요? 누가 가리는 거예요? 예, 뭐 보름달 같은 조멘토가 가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정회원분이 제가 보름달 뭐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뭐 누구 백가의 반장을 비하했다 뭐 누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던데 조멘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때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 같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28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를 앞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꾸렸죠. 이 전 대표는 배후설을 제기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힌트도 던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어제 3차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있었죠. 조금 넉넉해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비결은 고봉의 힘이었습니다. 소위 촌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아침밥 안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좀 사회 불만 있냐 뭐 이런 것처럼 밥을 왜 안 먹냐 이러시고 해서 세 끼를 꾹꾹 눌러담은 밥으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 부친의 고향인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죠. 뜻하지 않은 삼식이 생활에 몸이 2kg 정도 불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의 통통해진 모습. 유독 눈에 거슬렸던 분도 있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인데요. 이런 독설을 날렸습니다. 점점 외모는 김정은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갑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볼장 다 봤다며 이재명이 생방 중에 이어폰을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습니다. 어제 법원 앞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이 전 대표가 JTBC 히든싱어의 시그니처 포즈 쉿까지 선보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을 문제 삼은 겁니다. 두 번째 신문 역시 직접 출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좀 하면 잠깐. 저 조용히 좀 하면 좀 시끄러워가지고. 사실 전 전 의원이 꼬집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내일 출석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갑자기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게만 하고 나는 수사에 응할 것이다. 변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경찰도 모른대요. 어떻게 16일이란 날짜가 흘러갔는지. 4차 가처분 신문 기일 2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변론을 준비 중인데요. 법리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예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경찰 기소, 윤리위 징계, 출당 제명이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 가처분 신청의 자격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 전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낼까 봐 찜찜해서 출석을 연기한 거다 주장을 했죠.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면 출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 빨리 일을 매듭짓는 이 방향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는데 징계, 예전에 징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전 대표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여권 인사들은 기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문 기일 전에 이들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당초 28일 예정된 윤리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행일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해외 가셨을 때, 왜냐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용산 가가지고 마이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노릴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 이른바 강아지를 빗댄 표현들이죠.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촌철 살인 그러면 살인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총에서 결의까지 한 내용이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는 사안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네. 자기들의 그 무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네. 왕따시키거나 제명시키는 것은 네. 자유우파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네.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대치 상황, 결국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 선언할 당시 정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22명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었죠.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뜻깊은 자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좌진석 우성동이란 말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정 비대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개인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심지어는 당의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는 네.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좀 옆에서 보기가 힘들었고.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XX, 저 XX 소리를 들어가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이야기도 꺼내 들었는데요. 새로운 버전도 선보였습니다. 뭐뭐뭐 할 뭐뭐. 뭐뭐뭐 할 뭐? 네. 뭐뭐. 아, 뭐뭐뭐 할 뭐뭐. 네. 뭐뭐뭐 할 X, XX. 이 빈칸 속의 말, 어떤 단어일까 사뭇 궁금한데요. 백 반장이 공식 인증한 빈칸 채우기의 달인이죠. 국가, 국장,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한번 말씀 네. 좀 해주시죠. 국가는 뭐예요, 국가? 네, 국장. 유 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딱 떠오르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방송심의에 바로 걸릴 게 확실시 됩니다. 아무래도 도멘토가 저를 보내기 위한 함정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빨간 의자 늘 노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게 음모냐, 이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는데요. 다만 이 아이디어, 저 빨간 의자 얘기한 유정화 실장이 저한테 해준 거다라는 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빈칸 채우기는 정혜원 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전 대표는 이른바 이준석 죽이기, 이딴 비대위 출범에 배우론도 제기를 했었죠. 독전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교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독전관이 누구냐? 보인다, 안 보인다.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뭐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보이는 거는 원래 동화에 있잖아요. 동화에 보면은 그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이 역시 누구인지는 정의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복수가 출마하면 경선이다. 원칙론만 제시를 했습니다.
복수의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표대결로 가야 되는 것이 온당하고 상식적이다.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가 없었죠.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에서 가름말을 타주지 않아서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른 입장이나 이런 거를 먼저 안 주셔서 정리가 좀 안 된다.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일이 일을 다 줘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원내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일까지 개입할 수가 있나요? 네. 보다 못해 이런 이색 출마 선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출마 안 하면 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 눈치 본다. 그거는 뭐 다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아무도 안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눈치 보기를 끝낸 걸까요? 이용호 의원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호분이 만들어낸 없는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슨 라면 가게도 알고 누구를 라면 가게도 아닌데 누구를 팔고 이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의원이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호영 추대로는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출사표인 듯 출사표 아닌 출사표를 던졌던 이분도 경선에 도전할 듯 싶습니다. 추대론이 어떤 당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 네.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네. 저도 그에 따라서 처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대론은 무산이 됐지만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주전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당내 일부에선 원내대표 도전은 양심의 문제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도의적 양심 왜 혼자 그 다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비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아직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윤상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인용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과조차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최종 심문은 2주 후인 28일입니다. 일단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윤 의원의 경선 연기론, 첫 출사표를 던진 이용호 의원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경험이 많은 분을 원내대표로 다시 세우자고 하는 것은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임기가 딱 5일 남았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더 하는 것도 지옥 같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평의원 시절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 사람이 좋으세요. 아, 인간적으로 괜찮은 네. 분이에요. 그럼요. 아니. 네. 자, 어쨌든 가처분 신청의 결론 28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 선출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다 낙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이 김병민 비대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당이 비상상황을 규정짓게 되는 엄밀한 요건들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로 추진됐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재판부가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명시했던 내용이죠. 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여전한 만큼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부의 자치 내규에 따라서 바꾼 것이지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진 못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네. 자, 이번 비대위가 이른바 윤핵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이를 놓고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핵관이라는... 잠깐만요. 두 사람이 동시 대답해요? 저희 둘 다 유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불렀는데. 네. 쳐다보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 유채커가 얘기해요. 네.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핵관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으로서 모두가 친윤이고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를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씌운 프레임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노무현 때 핵심 인사였던 이광재, 안희정 씨에 대해서 뭐 노핵관이라고 불렀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심인 임종석 조국 씨에 대해서 그 뭡니까? 네. 문핵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친윤 비대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란 의미라며 당이 비상상황인 만큼 이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행을 하고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밝혀서 그 속보를 좀 얘기를 하면요. 그 영국에 갔다가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 간담회 등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이게 정상 부부 동반 외교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동반 외교 일정에만 일단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개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고 확정이 만약에 추가로 되면은 이제 다시 공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나온 속보인데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입장을 낸 게 있다고요? 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주호영 비대위, 그 주호영 비대위 1차 비대위의 비대위원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고요. 2차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 선 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 또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 정말 감정 싸움이 계속되네요. 네. 자, 28일에 가처분 신문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이고 정말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예언대로 그 전에 윤리위가 가동될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딴 비대위 출범 배우 없다. 이준석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비대위가 닻을 올리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레이스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죠. 이외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여럿 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제일 위는 당연히 해수면이고요. 그 아래는 얕은 바다, 그리고 더 아래는 깊은 바다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들이 모여있는데요. 해수면 위에는 이렇게 두 척의 배가 떠있죠. 이미 당대표 출마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이들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인데요. 개파로부터도 자유롭고 당내 통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뿌리를 그동안 지키면서 한 번도 뭐 탈당하거나 뭐 그런 것 없이 풍찬 노숙하면서 당을 지켜왔던 저에게 역할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둘 모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정치인의 언어 특성상 이 정도면 출사표를 던진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사람은 일단 새 결집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새로운 미래 혁신 24,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라는 공부 모임을 조직을 했죠. 지난달 24일에는 김 의원이 안 의원에게 직접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원회라는 데서 만들어지면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향해서 이런 결실을 5년 후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공부 모임에서 한 말인데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맡았었죠. 의역을 하자면 안 의원이 인수위에서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뜻이 될 텐데요. 안 의원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났습니다. 인수의 역할에 대한 부정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 의원이 인수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 같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여러 경험이 많으신 정치인이지만 직접 인수위원장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공부 모임이란 공통 분모를 제외하면 두 사람의 스타일은 상당히 다른데요. 먼저 김 의원은 대야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선명한 주장을 앞세워서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개 저격했는데요. 봉하마을이 무슨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소도지역이라도 됩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닙니다. 툭하면 성지순례하듯 봉하마을로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민주당 사람들의 행태가 참 볼성사납습니다. 네, 김 의원이 언급한 이 소도 삼한시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이 소도에 있으면 죄인이 이곳으로 달아날 경우에 잡아갈 수 없는 그런 성역을 가리킨 말인데요. 이 대표가 이 검경의 수사를 피해 봉하마을이란 소도로 달아났다며 비꼰 셈입니다. 반면 안 의원은 김 의원에 비해서는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서울 목동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목요인 부산고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건데요. 이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렸죠. 응원의 힘 덕분이었을까요? 부산고는 안 의원 앞에서 봉황대기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29년 만에 정상 탈환인데요. 안 의원은 후배들에게 행가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얕은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선 두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둘 모두 원외 인사들이고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지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유 전 의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나 전 의원은 10.7%로 4위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땐 이 나 전 의원이 24.7%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힘입은 걸까요? 유 전 의원은 슬슬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페이스북 프로필과 이 커버 페이지 사진도 바꾸고 게시물을 활발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언과 쓴소리입니다. 당장의 경제 위기와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언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의 제1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정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저출산 극복 대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주제도 다양한데요. 지난 8일에는 인구 감소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어제는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의 3고 대응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되 정부는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노조와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이 실패할 거라고 체념하고 주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전 의원도 이러한 유 전 의원의 행보를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신당론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 높지 않다. 네. 이미 나갔던 분들이라서 나간 그 거친 들판의 사정을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당의 중심이 되고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움직일 네. 것이다. 예를 들면 예. 뭐 차기의 당대표 선거가 됐든 어쨌든 네. 간에. 예. 네. 나 전 의원은 이에 질세라 여러 채널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당 지도부 공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당을 위한 충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민생보다 이 정치 싸움만 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응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개혁과제는 힘있게 추진을 하되 민주당의 선동적 정권 흔들기는 단호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읽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 선거에 나옵니까? 뭐 사실 지금은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고민은 많은데요. 특별히 뭐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심해 탐험도 해볼까요? 이곳에는 잠수함에 몸을 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0%라고 할 수도 없는 후보군인데요.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윤핵관이 당내 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만큼 둘 모두 선뜻 당권에 도전하기는 부담이 있을 텐데요. 특히 권 원내대표는 체리 따봉 사건 등으로 진폭된 당 내용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마당이죠. 저는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당분간 좀 쉬면서 제가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생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 원내대표 일단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지만 자숙기간을 거친 후 재기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이 당권을 권토 중매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이 권 원내대표의 출마에 회의적인 눈치입니다. 그런 점들도 뭐 본인도 사선국 의원인데 네. 그런 판단을 못할 뿐 아니시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직접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내가 비대위원장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면 당원들이 또 제대로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무에 충실한 모양새입니다. 우선은 정기국회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기본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국정과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것이 정기국회를 통해서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들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만큼 언제든 예상치 못한 후보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상황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 상황판. 해수면 2명, 얕은 바다 2명, 깊은 바다 2명. 네, 바다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합의 추대가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도 사실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던 주호영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주 의원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던 지난 6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당이 되도록 하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요는 대구 경북 지역 중진으로 당내 입지가 넓은 점, 개파색이었고 요직을 두루 거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에도 당 대표에 도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지만 오늘 이제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내일 또 많은 의원들이 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죠. 당대표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지만 관련된 속보도 역시 내일 저희가 유 실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정팀 유체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 실장. 유 실장.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유 실장. 네. 유정화 실장. 네, 알겠습니다.